뭐지? 뭔데 이렇게 줄이 서 있지? 여러분 제가 이쁜 옷을 발견했는데요. 노래는 안 불러도 돼. 요럴레 날씨가 너무 꾸릿꾸릿한데? 어 근데 운치 있지 않니? 이런 비 오는 저희는 오늘 뭘 할 것이냐면 원래 오늘 거길 가려고 그랬어요. 미라벨 정원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 너 되게 훈훈하다 오늘. 나도 좀 예쁜 듯? 근데 오늘 날씨가 꾸릿꾸릿해가지고 못 갈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어쩌려고 하다가 옷을 사기로 했습니다. 약간 그런 사운드 뮤직 스타일의 커스튬?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짤츠부르크의 또 시내 시내는 어떤지 어떤 핫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며 가며 전통 의상 한번 봤는데 제대로 된 한복 가격이랑 거의 빰 따고 쌀을 내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싸구려를 사고 싶은데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입을 거니까 사진용 여러분들께 사업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아, 오스트리아 전통 의상 대여점을 만들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저희 방 계속 왔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바지 사장을 한 명 안 쳐두고 그런 사업을 할까. 왜냐면 진짜 바지 하나에 거의 막 3,40 하거든요. 가죽 전통 바지라서 99, 10만원 13만 셔츠만 하버드 팬츠? 팬츠 소 314. 아, 40만 원, 50만 원. 4, 50만 원 해요. 이게 진짜 질이. 근데 야, 한번 보기나 하자, 야. 이런. 진짜 좋다. 근데 이게 다 가죽이란 말이야. 완전 그냥 소가죽. 근데 여행객들은 사실 흉내만 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면 되는데. 체험만 하면 되지. 다들 이렇게 옷을 이렇게 산책하시는 건가, 그냥? 오, 빵집. 빵집도 이렇게 냉만적이고요. 부동산인가 봐, 여기. 이거 로또 판매하는데요. 예뻐. 오 마이 갓. 여기가 이제 짤즈강. 짤즈강. 네. 짤츠부르크의 젖줄. 뭐 다 젖줄이고 막 자궁이고 막 이래? 그만큼 어머니의 그 생물학적인 위대함이 있다는 거지. 와. 너무 예쁘다. 규모가 진짜 크네. 커피 한잔 하면서 저 젊은이들 아주 수다 떨기 삼매경입니다. 이 고프로에서 담지 못하는 이 감성 어떻게 하면 좋으니? 아니 뭐 이렇게 커? 카메라 따위가 담을 수 없는 그런 풍경인 것 같아. 갑자기 장터가 열렸네? 우와, 아침이야. 우와, 간단하게? 좀 배고픈데? 오, 우와. 우리나라에 약간 김떡순처럼 붙어서 다들 똑같은 거 파시고 계시네. 거의 핫도그라고 써줘. 이 사람들 이렇게 입었네, 예쁘게. 우와, 어디서 사요? 어디서 이렇게 예쁘게 하셨지? 오, 여기 장터야. 예뻐. 크레차나 먹어볼래?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아 그래? 맛있는 걸 안 먹어봐서 그런 거 아닐까? 오 얘 맛있겠다. 설탕도 있고. 치즈. 초코 맛있겠다. Is it good? Yeah. 다 굿이지 먹으면 안 굿이라고 하겠니? Quality. Yeah. Thank you. 야 이것도 이뻐.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딱딱하지 않아. 근데 맛은 뭐 그냥 초코빵. 뭐랄까 쫀득한 빵은 아니야. 약간 부드러운 파이 같은 느낌? 이건 그냥 들고 다니면서 구경하기.
뭐지? 뭔데 이렇게 줄을 서 있지? 일단선 여기 유명한 핫도그 집인가 봐요. 현지 맛집인가 봐요. 로스나 그려. 뭐야 뭘 먹어야 되지? 세상에 떨려. 나 이런 거 제일 떨려. Hello. A safe too? 아니 no. 아니야? Number 1, number 2. 아, 야 number 1, number 2. 맞아? One number one and number two. Yeah, right. 지금까지 야 오스트리아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자극적인 것 같아. 엄청 바삭바삭해. 맛있는 그냥 빵 사서 빵 구운 다음에 소시지. 맛있는 빵이 어딨어? 어? 아니 그냥 일반 빵. 소시지 두 개 넣고 찹찹한 양파 넣고 거기에 여러분 카레맛 뿌링클 가루를 뿌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맛있는 소시지랑 맛있는 빵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소시지는 아닌데? 야 우리 옷 사야 되는데 먹기만 하네. 그러게. 커피는 먹지 말자. 커피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 많아 지금. 와폴리노 7.50유로야 White, black, pink. Ah, white, black, pink. Oh, black. Yeah. It's chocolate, right? Yes. Yeah, black. I love chocolate. Where are you from? Kore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성 안 세나? 제일 걱정이야, 그게. 셀까봐. Here? Is yeah. not flu? No, flu. Flu? More than half an hour. 아, 아 초콜릿으로 코팅을 해갖고 좀 안 셀 수도 있겠다. 샷 넣었어, 샷 넣었어. 이제 라떼아트 하실 거야. 저거 스냅 사용해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저 하트는 할 줄 아는데요. 저렇게 천천히 하다가 이제 어떻게? 오,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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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면서 쭉. 어, 망했어. 내가 봤어. Okay, please drink from this side. Ah, yeah. Just drinking, and then afterwards you can. 세상에, 라떼아트 망하셨어. 어떡해. 그냥 일반 종이컵에 자판기 커피 드시듯 먹긴 하나. 커피 맛있어. 자체가 맛있나 봐. 커피 맛있어. 아. 그리고 여기에 초코 코팅된 게 같이 입으로 들어오니까는 아. 약간 초코 모카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크리미하고요. 괜찮네. 비싸 근데 너무 비싸다. 그냥 컵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그냥 아. 커피만 먹어도. 굳이. 어. 그냥 이 경험이 중요한 거지. 그냥 경험. 진짜 완전 경험. 어. 약간 끝에 그 달콤함이 기분 좋다. 이거 좀 깨물어 먹고 싶어. 어, 깨물어 먹어도 돼. 큰일 났네. 오늘 먹방 아닌데. 먹고만 있네, 계속. 이게 끝이야. 굶어야 돼, 저녁에. 편의점에서 사 먹어야 돼. 오메, 오메, 오메. 여기는 게트 라이데 거리라는 데인데 여기 가장 큰 특징은 요 간판. 너무 이쁜 간판. 네. 이게 이제 매장마다 다 이렇게 간판이 독특하게 있거든요. 이게 뭐 지금은 글씨가 있긴 한데 그 옛날에 여기 문맹들을 위해서 문맹이 뭐야? 문화의 맹. 그러니까 글을 못 읽으시는 분. 아. 어. 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판을 예쁘게 했다는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핫한 거리죠. 짤찌브루커에서. 렌탈샵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냥 대여해갖고 입으면 됐고. 우리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어. 그런가? 근데 그만큼 강판이 없다는 거 같은데. 와 이거 모자 너무 귀엽다. 어 이거 원지윤아 영상에서 나왔던 거. 어 그러네. 어 잘 어울리는데? 그럼 뭔들? 유르리. 와, 다들 어디 이렇게 가시지? 어 여기야 휴마나. 오, 오, 오 되게 오, 고급스러운 느낌이네. 어 유럽의 빈티지 냄새. 오, 이거 할아버지. 어? 스타일러. This so so 거리인데? 저런 거 있다. 아, 오 싸. 어 싸 보이네. 14유로야. 싸 보이네.
오, 약간 독일군. 아, 우와. 우와, 바람막이. 오, 싸다. 우와, 귀엽다. 뭔가 예? 유럽 느낌. 이거 남자 거 아니야? 제일 짧수야 여자 거 같아. 우와. 이건 아니, 네팔인데? 오, 근데 얘네는 얘네인데? 오, 오, 오. 어, 그건 예? 약간. 근데 이거 맞긴 맞아. 여기 전통복? 응. 내 느낌. 오, 이거 예뻐. 뭔가 이상한 거 다 있는데. 아, 이거 여자야. 소, 짝스야. 이런 거, 곰무늬. 우리 곰무늬. 타미필거야, 역시야. 로고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네, 세상에. 오, 이거 좀 따뜻해. 이거 왜 이거 봐, 디테일 귀엽다. 우와, 이거 주시 프레쉬 씨야 민트. 우와, 우와, 이거 이쁜데? 파란 거? 네, 그럴 줄 알았어. 아, 이런 것 좀 있지 마. 안 입었는데? 아, 입으려 하지 마. 시도도 하지 마. 나 아니었으면 너 입었을걸? 시도 안 했는데요? 어? 작아. 이 어때? 이쁜데? 귀엽잖아. 귀여워. 귀엽죠? 어디가? 칙칙해. 칙칙해. 이거 모차르트. 뭐야, 잘 어울려. 근데 난 왜 잘 어울리지? 느낌이? 그냥 레스토랑에서 서빙할 것 같은데. 야, 제대로. 이거야 딱 전통 의상이. 야, 이게 무슨 전통? 아, 요. 어, 아, 그래. 그렇지. 이거 괜찮네, 차라리. 뭘 차라리야? 어? 아니, 재밌잖아. 재미없어. 야, 여기 뉴진스 스타일. 오, 비비디 해라. 비비디 바비디 부야, 여기 완전히. 길건 스타일도 있어, 길건. 길은지? 여러분, 제가 이쁜 옷을 발견했는데요. 이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약간? 옆면 안에 안감에 초록색이라서 더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약간 그 호텔의 그 벨보이 같은 느낌. 오, 얘는 오, 얘 딱 내가 원했던 거. 무늬만 이런 거. 오, 야, 이거 바꿨어. 이거 안 맞을 딱... 것 같은데?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이거야. 딱 맞아, 맞는 거. 입어볼게. 야, 뭔가 흉측해. 그리고 이게 약간 잡아주거든. 그래서 괜찮아. 괜찮지, 근데. 아유,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 마. 어, 난 얘 할래. 아, 그래. 주머니가 있지. 아, 그거 손 왜 나 흉측스러워라서. 아니, 주머니야 이거. 흉측 망측하게. 오메. 기다리는 스타일이야. 오메, 오메, 오메. Thank you. Thank you. Okay. 짠. 이렇게 빈티지 샵에서 산 옷들로 약간 오스트리아 짤집으룩 포크웨어를 좀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아, 완성된 거야? 넌 왜 많이 안 입니? 부끄러워서. 뭐가 부끄러워? 난 뭐니? 야, 너 더 부끄러워. 그리고 지금 좀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뭐가요? 어? 양말을 못 샀잖아요. 양말, 그 초록색 양말을 딱 신어야 이 룩이 완성인데. 아, 진짜 웃겨. 아, 여기 딱 초록 양말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딱 예쁜데. 아,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미라벨 정원을 왔는데,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아시나요? 별로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도 느낌을 알죠. 너무 오래된 영화기도 하고 해서 아마 모르실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 요즘에 막 그 뭐지? 세계의 명화? 막 이런 프로그램에서 가끔 해줘. 약간 교양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양? 모르면 교양 없는 거. 모르시면 아, 내가 교양이 좀 부족하구나. 야, 그렇게 일반화하지 마. 여기가 그 거기예요. 그 마리아 수녀랑 아이들이 지내던 그 집의 정원. 그 대저택은 다른 데고, 이제 그 대저택의 정원으로만 나왔던 곳이 바로 미라벨 정원인데, 여기 완전 짤짤부크 완전 시내에 있어가지고 되게 접근성이 좋고 또 무료야, 무료. 아, 여기 이거다. 어, 요 장면 나오지. 여기야 완전. 그래, 여기야. 와, 너무 신기하다. 하이라이트는 저희 또 뮤직비디오를 찍을 겁니다. 도레미송 뮤직비디오. 과연 누구를 위한 뮤직비디오인가? 우리를 위한 거죠. 모두를 위한 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너는 절로 가고 난 여기로 가면 돼. 네, 이렇게 하면서 시작. 여기가 그 아이들이 뛰놀던 그곳입니다. 어 진짜 같은데? 다음에 얘 요 무릎에 뭔가 구멍이 나네. 걔가 어딨어? 얘 아닌데? 얘네. 얘? 아, 어? 맞네. 아, 얘다. 아, 모자구나. 우와, 안녕? 오, 얘구나. 아, 그래. 여기 뒤에 저거 펜스도 있고, 요 나무도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던 나무야, 이게. 좀 이거 그냥 이렇게 와서 잡으면 돼. 아, 너무 길어,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잡아. 이러면 아 그러면 너는 이쪽까지 가야 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이쪽까지 나와야 돼. 네? 그래야지 내가 일로 와서 여기서 끊는 거야. 이렇게 가야지 자연스럽게. 근데 머리 안 잘리니? 어 근데 그래. 안 불러도 돼. famous store in this. Oh, yeah. Wow, look at that.